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배그로입니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대한민국의 치안은 정말로 좋은 편에 속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탑10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치안이 좋다고 해서 범죄가 완전히 안 일어나고 있다는 뜻은 아닌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통계청의 도움으로 강력범죄와 인구수를 비례해서 가장 위험한 도시를 뽑아봤습니다. 이 순위는 강력범죄, 즉 살인, 강도, 성폭행,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을 전부 합한 강력범죄 횟수와 인구수를 나누어서 범죄 지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탑10. 10위는 인천광역시입니다. 범죄 지수가 1625.7점인데요. 살인이 무려 2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살인 미수까지 합치면 48건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주거 중심 지역인 서구와 연수구, 계양구에서는 치안이 양호하나 원도심인 중구와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에서는 치안이 비교적 불안정합니다. 원도심이 낙후되어 있어서 치안이 안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은 항만도시이자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 전체가 치안을 나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범죄가 꽤 된다는 것은 직시하셔야 합니다. 9위는 경기도 부천입니다. 범죄 지수가 1604점인데요. 여기서 제가 계산한 범죄 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치안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부천도 역시 낙후된 지역인 구원미구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높은 인구밀도와 공업단지 때문에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에 유흥가라든가 룸살롱 같은 범죄 사각지대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범죄 지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경찰은 CCTV를 엄청 많이 설치했는데요. 무려 6,519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위 면적당 설치 대수로 전국 1위입니다. 8위는 경기도 여주입니다. 인구수 11만 1,743명과 범죄 횟수 70건을 나눈 결과 범죄 지수가 1,596.3점이 나왔는데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살인이 2건 발생했습니다. 허나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강간이 14건, 강제추행이 45건으로 여주시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위는 경기도 구리입니다. 범죄 지수가 1,482점인데요. 여주와 마찬가지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총 발생 건수가 136건인데 강제추행이 83건, 유사강간이 3건, 기타 강간 및 강제추행이 2건, 강간이 30건입니다. 살인이나 방화, 강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위는 경기도 포천입니다. 범죄지수 1477입니다. 그냥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차례대로. 여주와 구리랑 마찬가지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치안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포천의 경우 살인 2건, 살인미수 4건, 강도 3건, 강간 30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45건, 기타 강간 및 강제추행이 2건, 방화가 16건이 발생했습니다. 5위는 서울특별시입니다. 범죄 지수가 1467.4점이지만 범죄 횟수가 6683건입니다. 이렇게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5위인 이유는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구 비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범죄 횟수로만 순위를 매기면 서울 1위입니다. 서울은 중구와 종로구 주변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거주인보다 외부인의 출입이 잦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주지역인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강력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4위는 전남 목포입니다. 목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항구도시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지인의 출입이 잦은데요. 거기다가 영암에 대불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말이나 앞으로 할 말들은 전부 다 치안 관련 논문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좀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목포 같은 경우에는 항구도시와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많고 또 앞에 신안군이 있습니다. 신안군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범지대이기도 합니다. 지역이 폐쇄적이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권력 안 닿는 곳입니다. 이 신안과 목포가 교류를 자주 하다 보니까 강력범죄가 또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3위는 서귀포입니다. 범죄지수 1410.4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외지인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제주도에 속하는 시인데요. 제주도는 상당히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과 외지인 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죠. 서귀포는 이 순위에서 나온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살인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대신 성추행이 많이 발생했죠. 총 128건 중에서 95건이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강력범죄 70% 이상이 성범죄라는 뜻이죠. 2위는 안산입니다. 범죄 지수가 1352점인데요. 범죄 횟수는 491건입니다. 원곡동의 치안이 안 좋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 좀 나아진 편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서 말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말한 키워드가 외지인, 공업단지, 항구도시일 겁니다. 안산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지역이며 반월단지라고 해서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안산시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역과 한대암역 주변에 범죄 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흥, 숙박업소가 밀집된 상업지역 내에서 범죄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1위는 제주입니다. 서귀포랑 다릅니다. 제주도 안에 있는 제주시입니다.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난민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일단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주도가 이렇게 치안이 나빠진 이유는 원도심의 슬럼화 문제와 무비자 입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럼화와 외지인의 유입이 쌍으로 터지면서 안 좋은 의미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제주의 범죄 지수가 1323점인데 12의 범죄 지수가 1625점이잖아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거의 하늘과 땅급의 차이인데 아무쪼록 여기 순위에 올라온 모든 지역의 경찰분들 힘내시고요. 그 외에도 전국에 있는 경찰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때문에 강력범죄가 줄어들진 않겠지만 강력범죄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 상식이 백으로 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